자, 두 번째 여행은 뭐냐? 오늘은 탐험 스페셜입니다. 아, 지루하다 해가지고 지금 채널 돌리시는 분이 딱두분 계셨는데, 지루한가요? 죄송합니다. 자, 게시판 사연 보겠습니다. 띄워주시죠. 약초선사님. 저런 투자를 하시라고 제가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회사에 대해서 막 파고들잖아요. 해외 자회사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 올해 실적이 해외 자회사 되게 좋아진다. 아직은 ROE가 높은 기업이다. 실적은 좋은데 공시 내용도 적고 현재 생산 제품 내용도 알기가 쉽지 않다. 날카로운 분석 부탁드립니다. 저 약초 선사님은 대원 산업의 실체에 상당히 접근해 계십니다. 자, 저런 글만 봐도 우리가 알수 있어요. 상당히 실체에 접근해 계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대원 산업이요. 자, 한표 보겠습니다. 기고만장 기자실에서 2009년부터 말씀을 드렸던 대표적인 저평가 자동차 어떤 일종의 부품이면 부품이겠죠. 네, 부품주였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표 2009년에요. 실적이 좋아졌다. 대원 산업. 정말 순자산이 시총의 3배에 이르더라. 2009년 11월 26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년 전, 순자산이 시총의 3배에 이르더라. 2009년, 당시 주가가 얼마였냐? 2009년 11월. 자, 주가가 1500원, 뭐 1600원, 1700원이었습니다. 지금 주가 얼마냐? 8700원. 순자산이 시총의 3배에 달하더라. 그때 했는데, 4년 전에 주가가 2,000원, 8,000원만 잡아도 4배가 됐습니다. 약 한, 4.5배 정도 이렇게 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간단하지만 그 핵심을 파고든 저 분석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표로 보겠습니다. 2009년 11월 26일. 기고만장 기자실을 왜 봐야 되는가? 순자산이 시총의 3배. 저,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여덟 자. 라고 했는데, 이미 주가가 4배, 5배가 됐어요. 그 이후로. 2010년 3월 9일 날또 얘기했습니다. 대원 산업과 마크로젠을 비교해 보라. 누가 저평가되어 있고, 누가 우량한지를 제가 한눈에 비교해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 그리고 2011년 4월 11일, 기고만장기자실은 또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원산업이 여전히 저퍼라며 같은 동급의 자동차 부품주인 화신하고도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비교하는 족족, 네, 이후로 계속 올랐습니다. 계속 올라요. 너무너무, 네,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저런 실체, 그러니까 대원산업은 그 자동차 그 시트, 네, 만들고 이제 특히 이제 중국, 인도, 러시아 해외 공장을 다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따 오후에 대원산업 그 IR 담당자하고 이제 통화를 좀 길게 하기로 했는데 그 내용을 제가 또 나중에 시간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고, 어쨌거나 작년 실적을 보면요, 아, 깜짝 놀라게 좋아졌습니다. 작년 실적을 보면. 그래서 주가가 거의 5배가 됐는데 이제서야 PBR이 1배예요, 1배. 이제서야 1배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이 얼마나 까무라칠 어떤 우리 시장의 변화입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너무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량한 주식을 선정을 하고, 선정하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비교도 하고, 회사에 탐방도 다녀보고, 기술력도 따져보고, 자동차 부품이니까 현대 기아차하고 관계가 어떤지 이런 것들도 다 한번 막 파악해보고, 이런 것들을 꼭 많이 이렇게 해 주셔야 아주 좋을 듯 합니다. 해외 자회사가 지금 약간 뭐랄까요? 선순환 구조로 가고 있는 거죠. 이제 선순환 구조로. 투자가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고, 그러면은 회사가 감가상각도 이제 향후
점점 이제 어느 시점 이후부터는 줄어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익이 더 날 수도 있고. 이런 투자. 그러니까 투자란 어떻게 보면은 단순한 거다. 기업의 실체, 가치에 계속 접근해야 된다. 아까 얘기했던 TPC나 SMEC 이런 회사들은요. 한번 그 가치에 한번 접근해 보세요. 정말 3D 프린터를 사업을 할수 있는데 있기까지 이 회사가 어느 정도의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며, 그래서 그 성공할 확률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한번 돈을 들여서라도 실체에 접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소중한 돈을 통해서 주식을 사야 되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0년에 보여드렸던 한번 했던 대원산업과 마크로젠의 비교 한번 마지막으로 표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왜이 표를 다시 또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니 대원산업은 제조업체고 전통, 마크로젠은 바이오 회사 아니냐, 업종이 다른데 왜 저걸 이렇게 우리가 속된 말로 이렇게 대등하게, 이거 뭐 이이이 뭐 이렇게 일본 말로 하면 뭐 이렇게 하죠. 네, 다이다이로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 이렇게 싼 말을 썼죠. 네, 대등하게 비교를 하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주실 수도 있어요. 일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산자부 공무원이에요. 산자부 차관이에요. 그러면 마크로젠이 속해 있는 바이오 산업도 막 키우고 싶을 것이고, 대원 산업에 있는 자동차 산업도 글로벌하게 키우고 싶을 것이고, 그래서 각자 산업을 키우려고 뭐 용역도 주고 해가지고 막 R&D 지원금도 막 이렇게 주고 할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투자자가 아니라 산자부 장관이라면, 그죠? 왜냐면 두 산업 모두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어떤 우리의 산업이기에, 그죠? 여기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세금이 나오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문제는 뭐냐? 우리 기고만장 기자실의 시청자분들은 산자부 장관 차관이 아니고, 아, 뭐죠? 투자자죠, 투자자. 내 돈을, 소중한 내 돈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투자를 해서 주식을 산 가격보다 주가가 올라서 팔아서 차익을 실현해야 돼요. 이게 운명입니다, 운명.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이종 간에도 비교를 해봐서 누가 더 우량하고 저평가되어 있는지, 어느 기업의 가치가 시가총액 대비 월등하게 좋은지 안 좋은지를 따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산자부 차관이 아니다. 여러분들은 투자자라는 거를 꼭 명심해 주세요. 꼭. 꼭. 그래서 1800개 코스닥 상장사 중에서 업종을 가리지 않고 가장 우량하고 저평가되어 있는 알짜 가치주, 알짜 주식을 고르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투자의 성공 확률은 구조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